1순위니까 소멸되지 않는다고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제 잘 살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누구한테? 경락인한테 돈 받는다고요. 이게 왜 어렵죠? 경락인한테. 예. 아까 지금 제가 아파트를 경락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매매 전세권이 있어요. 걔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사 가려면 걔가 살고 있잖아요. 걔한테 내보내려면 뭘? 돈 줘야지,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멸되면 큰일 났고, 뭐 소멸 안 되면 좋고, 배당 못 받으면 큰일 났고, 뭐 이게 아니라고, 그죠?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 못했으면 마지막 때 이해 못했지. 이거 네 가지는 중요하고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또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죠? 자, 399페이지의 담보 물권입니다. 처음에 담보제도의 의의가 나오는데 담보제도가 뭐냐?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하면 안 띄고 받을까 고민하는 게 담보제도인데 이번 해가지고 인적담보, 물적담보 해가지고 보증인을 세우는 걸 우리가 인적담보라고 하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얼마 당일지 몰라요. 보증인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는 물적담보만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두 가지만 공부할 거고요. 넘겨보시면은 담보 물권의 종류해가지고 비전형 담보도 나오는데 뭐 이건 우리가 나중 문제 볼 거고. 2번 담보 물권의 특질에서 1번 뭐가 나오죠? 부정송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가 지역권 했기 때문에 이해되실 거예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A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이 없더라도 돈 빌려줄 수 있죠. 그죠? 그죠? 저당권 없더라도 돈 빌려줬잖아요. 그죠? 돈을 안 빌려줬으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겠죠. 그죠? 따라서 저당권이라는 것은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 물권인 저당권은 뭐죠? 종된 권리다. 따라서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이게 뭐죠? 부종성. 부종성 완화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수반성 이해되시죠?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뭐예요? 쫓아가는데 이게 뭐죠? 수반성. 불가분성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갑이 을에게 5천만 원만 갚았어요. 이랬을 때 저당권이 반으로 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1억을 다 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건물 전체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냐면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우측에 물상대위성은 저당권 할 때 할 겁니다. 이 물상대위성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고요. 이거는 그 대표지도 물상대위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3번 담보 물권의 효력 1번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이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우선 돈 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죠? 2번 유치적 효력이 있다. 이거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아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고요. 2번 유치적 효력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저당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않는 권리니까 저당권은 이런 권리가 없고요. 3번 수익적 효력은 현행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유치권이 나옵니다. 유치권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한 문제짜리가 되는데요. 아, 일단 유치권에 대해서 재작년에 세 문제까지 낸 미친놈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내고 한 문제 내는데 좀 어렵게 느껴지십니다. 어렵게. 그래서 좀 까다롭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일단 유치권의 물권 의의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물권. 이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쭉 읽어보는, 이렇게 빨리 읽는지 아시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를 것 같기 때문에, 그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유치권이 뭐냐 해서 첫 번째,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유가증권을 안 쓰는 이유는 뭐죠?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요. 요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만약에 변제기에 도래했다면 이제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고요.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효력은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되는데, 일단 법적 성질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 물상 대의성이 없다, 부정손수 반성 불가분성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우측에 보시면 동시이해 항변과의 비교가 나오는데 이것도 동시이해 항변권까지 공부하시고 나서 나중에 비교하시면 되고요. 하단에 성립해서 서설 나와 있고 2번에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서 1 목적물에서 넘겨보시면 쭉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립 요건을 공부할 건데요. 첫째,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무슨 뜻이죠? 내 건데 사란 얘기죠. 그죠? 내 건데 사란 얘기예요. 누구 걸? 내 거.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반드시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고요. 물론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가 않고요. 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돼요.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점유를 상실한다면 유치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반환을 청구한다는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요. 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물상대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물상대위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 제가 물상대위일 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결론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이 어떤 채권이어야 되냐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그 물건을 수리하고 그 물건을 개량하고 그 물건을 신축한 신축공사대금 같은 경우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있지만 임차보증금이나 또는 권리금 또는 매매대금 같은 것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한 3, 4년 전에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아주 시험에 잘 냈고요. 최근 들어서는 매매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잘 내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의 변제기가 뭐 해야 돼요? 도래해야 돼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담보물권은 미리 설정하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10년 후에 갚기로 했지만 오늘 담보로 설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과 달리 반드시 뭐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고요. 따라서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했다면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 기억나시나요?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었죠? 허용할 수가 있었죠? 저저분제 했죠? 그러면 상환기간을 허용한다는 말은 한 달 후에 갚아라, 두 달 후에 갚으라는 얘기잖아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어떻게 해요? 않은 것이니까 유치권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가장 기본적 효과는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요. 조심할 것은 유치권을 이루어 직접 변제할 것을, 돈 달랄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교재를 보기 전에 사례를 하나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공인중개 시험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그래서 을이 뭐가 됐냐면 임차인, 임차권을 갖게 됐는데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얼마를 줬냐면 예를 들어서 2억을 줬어요. 그리고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필요비 유익비를 얼마를 지출했냐면 3천만 원을 지출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땅 주인이 병에게 팔았어요. 또는 이 토지가 경매가 됐어요. 그럼 병이 새로운 뭐가 되겠어요? 소유자가 되겠죠. 첫째, 병이 소유자가 되더니 을한테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리고 있어요. 을은 나는 임차권자이니까 못 나갑니다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기죠. 아, 왜 또 처음 들은 척해요.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떨어지셨다면 저에 대한 배신인 거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예요. 뭐라고요? 토지. 주택 아니에요?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되겠죠? 따라서 을의 임차권은 채권이고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요. 을에게 임차권을 이유로 못 나간다라고 버틸 수는 없어요. 자, 보증금 2억 내놔라. 내가 안 주면 못 나간다라고 을이 병에게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간다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버틸 수가 없다. 없다. 그죠?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이르면, 야, 그동안 내가 참 속고 살았구나. 뭔가를 보호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보호되는 거 없네. 아시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보증금은 채권이죠. 근데 만약에 보증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대항할 수 있겠지만, 보증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성립되지 않아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따라서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 없어요. 보증금 날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는 3천만 원은 뭐가 성립하죠? 유치권이 성립을 하죠. 왜냐하면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뭘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합니까? 유치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이유로 병에게 못 나간다 짜식아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3천만 원 안 주면 못 나가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의리병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돈 달라고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유치권은 뭐만 할 수 있어요? 반환만 거부할 수 있어요. 뭐 할 수는 없어요? 돈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시나요? 가끔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 걸리면 오래 가죠. 그죠? 오래 가죠. 왜 오래 가냐면 의료병한테 반환만 거부할 수 있을 뿐 적극적으로 돈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을과 병 간에 뭐가 벌어져요? 은근과 끈기 싸움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을이 병한테 적극적으로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면 청구하고 안 하면 병의 재산을 뭐 하면 돼요?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유치권자는 뭐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반환만 거부할 수 있을 뿐 병한테 돈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이 돈을 안 주면 을은 뭐죠?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속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에 걸리면 병이 일부러 방치해요. 왜? 그래야 을이 뭐죠? 진입하지. 그래야 뭐죠? 돈을 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 현판이 그걸 올려지면 오래가는 유의가 반환만 거부할 수 있을 뿐 뭐 할 수 없습니까? 변제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것까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한 겁니다. 90% 끝났어요. 자, 이제 규정 보자고요. 자, 404페이지에 보시면 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는 공사 대금 채권은 뭐가요? 유치권이 뭐죠? 성립한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손해배상 채권인데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 오늘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인지 아니면 동시이해 항변권인 것은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양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양변권. 이런 얘기죠. 필요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됩니다. 원래 채권이 뭐였어요? 유치권이니까. 이해 되시나요? 그죠?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됩니다. 왜요? 원래 채권이 뭐예요? 유치권이니까요. 근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뭐가 아니에요? 유치권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아니에요? 유치권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임대차에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75년 판례입니다. 제가 전했던 것 같은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회복 특약을 하면 필요비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만약에 안 했다면 임대차 할 겁니다. 다시 한번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뭘 청구할 수 없다고요? 필요비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니까 무엇도요? 유치권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죠. 그 다음 4번 동일한 법률관계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4번은 채권과 목적물 점유 사이에 결연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판례에 나와 있는데 꼭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채권이 성립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얘기고요. 3번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따라서 법원이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허용하고 있다면 유치권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고요. 4번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점유를 해야 되는데
간접을 불문하지만 적법한 점유여야 되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002년도 판례는 뭐냐면 일단은 기본입니다.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일단 원칙만 가지고 일종의 예외가 나왔는데 이 예외는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5번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죠. 다음 중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 대하여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해요? 이겁니다.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위법한 점유는 뭐죠? 유치권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면 임대인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제했다면 임차인의 점유는 더 이상 적법한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3번 전세권자는 아예 뭘 청구하지 못하죠?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지가 않고요. 4번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 또 나와 있죠.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위법한 점유자는 뭐가요? 유치권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5번 질권자가 질문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했다. 뭐 질권이라는 거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필요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뭐죠? 채권이고 질권자가 라는 말 속에서 적법한 점유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보증금 안 됩니다. 니은번 권리금 안 됩니다. 디귿번 필요비 상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원래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라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의 대상이니까 이거는 뭐죠? 유치권이 성립하고요. 1번 원상회복약정이 있다면 필요비 유입비 자체를 모아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디귿만 답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넘기셔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유치권의 효력이 나와요. 1번 유치권자의 권리 목적물을 뭐죠? 유치할 수 있습니다. 4번 부동산 임대차 유치 방법이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서 잠깐 보면 요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유치권을 갖죠. 이런 상태에서는 원래의 목적대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차임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되냐면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에게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면 원래 목적대로 계속해서 뭐 하는 것은요?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한데 뭐는 줘야 돼요? 월세는 내야 된다.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그 금액만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4번 유치권의 주자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절대권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요. 특히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유치권 행사의 효과입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지금 병이 을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면 을이 뭐 할 수 있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병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면 뭐라고요? 내나라는 의미의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을한테 물어보겠죠. 당신 왜 안 나가? 저에게 유치권이 있으니까 못 나갑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일단 을은 병에게 이 검토지를 반환해라고 판결을 내려요. 따라서 병이 일단 뭐하냐면 승소하게 됩니다. 병도 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려고 판결을 내릴 테니까 병이 승소하긴 했지만 완전히 승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라냐면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하고요. 또 을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병원 가백에 3천만 원을 주라고 한다면 쌍방간의 급부를 상환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냐면 상환 급부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주장이 된다면 너는 돌려주고 너는 돈 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림으로 원고 인부 승소 판결이나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2번 경매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도 다만 우측에 매료에 나와있지만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뭐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뭐가 없습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고요. 3번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 별제권 해가지고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요 별제권 옆에다가 전세권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예요. 다시 말하면 별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유치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당권자에게도 전세권자에게도 별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파산하게 되면 돈이 모자르죠. 그러면 채권자들이 돈을 받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때 나한테는 돈 다 달라고 전액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별제권이라고 하고요. 유치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모두에게 뭐가 있는 거죠? 별제권이 있습니다. 5번 과실수취권 있습니다. 다만 수취한 과실은 변제 충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넘겨보시면 여섯 번째 유치물 이용권 없습니다. 다만 보존에 필요한 이용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유치권자는 유치 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임차권자가 유치권을 이유로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종의 보존 행위로 이해합니다.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시고요. 또 비용 상환 청구권 해가지고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 유치하는 정원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뭐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번 유치권자의 의무 해가지고 선관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청구당하고요. 소멸청구당하면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납은 유치물을 사용하지 않을 의무, 대여하지 않을 의무, 담보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사용 등을 하게 되면 소멸청구당하고 소멸청구당하면 유치권은 뭐죠? 즉시 소멸합니다. 여기서 좀 용어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민법은요. 주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선관주의 의무하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이렇게 나뉘거든요. 교재는 뭐 평균인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데 선관주의 의무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뭐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선관 주의 의무 1번,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2번. 자, 1번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생각되시는 분들, 2번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죠? 요겁니다.
선관주의무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요거 말씀드리려고요. 자, 우리 민법은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선관주의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예요. 뭐라고요?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게 선관주의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다 그러면 X예요. 우리 시험범에는 다 뭐죠? 선관주의무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질문 잘 나고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요. 개새끼가 저를 물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개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개가 저를 물었으면 개 주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제가 그 개를 모아요? 점유하게 되면 뭐가 성립하는 거죠? 유치권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저는 그 개를 유치할 수 있어요. 배에다 유치하면 안 됩니다. 그죠? 배에다 유치하면 안 되고 어떻게 집에다 끌고 와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제 개는 어떻게 키우냐면 뒷마당에다 대충 묶어놓고 밥짓거리기를 줘요. 제 개는. 근데 이놈의 개새끼를 가만 보니까 개주주의 신발도 신고 옷도 입고 있다면 제 개처럼 뒷마당에 묶어놓고 밥짓거리기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뭐가 있습니까?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내 재산보다 뭐죠? 더 소중히 보관해야 되므로 그 개를 안방에 들여놓고 마트 가서 뭘 사와야 돼요? 사료를 사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제가 제 개처럼 뒷마당에 묶어놓고 밥짓거리를 주고 있다면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채무자, 개주인은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청구하면 저의 유치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또 나오죠. 유치권의 소멸에서 일반적 소멸 사유가 나오고 1. 채무자의 소멸 청구. 방금 말씀드린 얘기죠. 의무 위반을 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은 뭐죠? 소멸하게 되는데 2번 다른 담보 제공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어떻게 해요? 청구할 수가 있다. 근데 조심하게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 다 담보를 이유로 한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다른 담보가 제공됐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소멸되려면 유치권자로부터 뭐가 필요해요? 승낙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대충 뒷마당에다 묶어놓고 밥짓거리를 주고 있다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채무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청구권은 뭐예요? 형성권이니까. 즉시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개주인은 그 개를 뭐 할 수 있어요?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안방에다가 잘 모셔놓고 있어요. 근데 개주인이 그날 밤 찾아와가지고 그 개는 내 자식 같은 놈이니까 개 대신 이 고양이를 잡아두고 뭐죠? 개를 돌려다오. 이게 뭐죠? 다른 담보 제공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고요. 이거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싫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러시죠? 제가 승낙을 하고 고양이를 대신 받아야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고요. 3번 점유의 상실해가지고 어떤 이유든지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여기 있죠? 유치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승낙 없이 유치물 등을 사용 임대 등을 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바로 유치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보자고요.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임대했어요. 임대한 것은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는 거죠?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유치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는데 의무를 위반한 거죠. 따라서 채무자 측에 소멸 청구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죠. 대표 예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죠.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어딥니까? 여기죠. 타인의 물건이어야 된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될 수 없죠?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 2번,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3번,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X죠. 왜냐하면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점유임을 추정받죠. 그죠? 권리의 적법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점유자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기로의 갑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간접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한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돌려줬다는 얘기고요. 점유를 상실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요. 라는 말은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채무자가. 이거는 간접 점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한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점유를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므로 갑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벽이 건물을 침탈당했어요? 그러면 저 유치권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는 없죠. 근데 유치권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지 있죠. 유치권자도 뭐가 있다고요? 점유권. 그죠? 그러면 무엇을 이유로는요?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권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는 것처럼 유치권자도 유치권도 있고 뭣도 있는 거예요? 점유권도 있는 거죠. 따라서 침탈당했으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지만 유치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이유로는요?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의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의 유치권은 대살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뭐죠? 저당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